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국식 가지고기 덮밥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식과 중국식이랑 퓨전?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요리라고 할수 있겠죠. 맛있겠어요. 가지가 또 되게 좋아요. 가지가 진짜 사람 몸에 진짜 좋아요. 가지가. 가지가지 한다는 말도 있잖아. 얼마나 사람 몸에 좋으면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가지가지 하겠어. 소니안님, 다섯 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또 섬유질이라, 또 우리 또, 변비 있으신 또 우리, 여성분들, 그분들한테도 좋고, 또 이게 또 심장병 예방에도 좋아요. 심장에도 굉장히 좋고, 많이 많이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부터. 몸에 좋은 가지 먹는데 환타가 웬 말이니? 어유 착하니 오랜만이야. 어서 와. 가지부터 한번. 고기랑 같이 떠서. 야, 고기 씹는 것 같아. 어? 간도 아주 딱 맞고, 그냥 밥한 숟갈을 따로 퍼서요, 여러분. 이렇게. 와, 진짜 맛있다. 돼지고기 간은 거 넣습니다. 간딱 맞아요. 간딱 좋아요. 그냥 먹어도 딱 좋을 정도. 안 매워요, 순간님. 따림 해주실 거면 고춧가루 빼세요. 지금 매운 게 들어간 게 고춧가루밖에 없죠. 고기를 좋아하게 생기셨는데, 가지가 무슨 고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기 넣었어요. 300g 넣습니다. 누나, 어서와. 예. 미안해요. 고기 좋아하게 생긴 놈이 고기를 그냥 한네근 넣었어야 되는데, 고기 좋아하게 생긴 새끼가 왜 가지를 넣었는지. 예? 내가 죽일 놈이지만 고기를 좋아하는데 가지가 웬 말이냐? 내 스타일이야. 네, 300g 넣습니다. 네, 무생채랑 이 물김치는 다 어머니 표. 저는 그래도 막 섞어 먹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녹화하고 있죠. 부모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 서울이요. 서울 녹번동. 렁충이님 하나 팬가입 감사합니다. 덕에 무동 땄어. 닦았어. 앞으로 내가 요리한 거 너무 오버 안 하려고. 에. 우리 유튜브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팬 시청자분들을 제외하고 진짜 요즘 어그로 시청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오늘 내일 경찰서도 갔다 오기로 했어요. 진정서 제출할 게 있어갖고 진짜로 너무 화가 나갖고 메일로다가 욕을 하고 나한테 내가 무슨 그런 잘못을 했다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알려줘야 돼 그런 친구들은 내가 몇 번을 참았어. 맞아요, 맞아요. 아, 요리하는 영상
제가 조금 올리다가 요즘 못하고 있는데 다시, 네, 다시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취하시나요? 아니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팜소님, 8,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 우리 팔소님이 별풍선 80개를. 아니요, 안 매워요. 먹기 딱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어도 전혀 안 짜요, 간이. 근데 이게 짜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아까 간할 때 돼지고기 따로, 야채 따로 했잖아요. 그왜 그렇게 하냐면, 한 번에 해버리면 간을 제대로 못 맞춰요. 짜지거나 아니면 때려, 야채 들고 와 고기가 안될 수도 있어. 그래서 간을 그때그때 해주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맛있다. 가지. 그리고 가지랑 여러분 돼지고기랑 정말 궁합이 잘 맞아요. 가지랑 돼지고기랑. 아마 중국 요리 중에서 가지가 들어가는 요리는 대부분 돼지고기가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 그냥 내가 잘 알진 못하지만, 예? 그냥 내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똑똑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잘 아시죠? 그냥 나는 내가 아는 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하기가 무서워. 네, 안심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홍간 누님. 방이 10개쯤 되실 겁니다. 아니에요. 10개까지는 안 돼요. 왠지 8, 7개 있을 것 같죠? 나는 근데, 뻥친 적 없습니다. 아, 마파 두부밥보다 훨씬 맛있다. 우리 누나가 원래 좀 무서워. 좀 강한 여자. 그래, 먹령이 들어가고, 소스도 부어 먹는다에 내 손목까지가 내 블랙을 건다? 저분 블랙각인데? 소스 딱 좋은데? 약간 많아갖고 퍼먹었는데, 남길까봐. 여기 있던 거 남긴 거는 뭐 어떻게 못하니까. 옆머리 몇 밀리임? 1.5mm 완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깡도 일반 그게 있고, 이 바리깡 앞에다 이거 끼잖아. 어? 그 꼈을 때 1.5가 있고, 뺐을 때 1.5가 있어요. 빼고 1.5. 참기름 맨 마지막에. 참기름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한 숟갈 남았을 때는 싹 비벼서. 이런 거는 덮밥, 이런 거는 따로 먹는 게 맛있어요, 사실. 볶음밥이나 뭐 이런 거는 물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비빔밥 이런 거 해야겠지만, 덮밥이나 이런 거는 따로 먹는 게 맛있어. 그리고 무생채랑 궁합이 죽이네. 머리 누가 올려줘요? 머리를 어디다 올려요? 내 머리를? 머리를 어디다 올려? 무생채 완전 맛있게 익었어요.
밥이랑 무생채랑 1대1 비율로. 야, 김치를 좀 많이 먹어. 짜게 먹어요? 안 짠데? 야, 왜 내 질문은 하나도 안 읽냐? 누구세요? 왜 반말이세요? 프리링카님 반갑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방송 안 함? 맨날 했는데? 옆에 아프리카 TV 박스 안에 뭐 들어있어요? 저기에요? 5만원짜리 다발 들어있어요. 네. 차곡차곡 별풍선이 쌓여있어요.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상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큰 사진 옆에 있어요. 가지 진짜 맛있다. 간이 너무 잘 됐어, 오늘. 당신은 마법. 응? 짜장 먹방. 짜장면 한번 하지 뭐, 오랜만에. 짜장면 안 한 지 오래됐지? 배가 부른데 푸우님을 보니까 뭔가가 또 땡기는 듯. 아, 그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밥을 먹고 나서 남이 뭘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배는 부른데 머릿속에서 뭔가를 자꾸 당겨. 그건 나도 그래. 여러분뿐만 아니라. 잘 먹어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누님. 제육떡볶보다는 훨씬 나서. 속도 편하고. 녹화 중이에요. 맛있다. 녹화 여기까지.